요새 저에게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니 사랑님, 쏠싸렌지 왜안 해요? 쏠싸렌지 버렸어요? 쏠싸렌지 좀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려가지고, 오늘은 제가 쏠싸렌지를 하지 않는 이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첫 번째 이유, 업데이트를 안 해요. 이 쏠싸렌지가 업데이트를 안한지 지금 한 달이 넘었죠. 한 달이 넘었는데 솔직히 이 게임에서 찍을 게 뭐가 있냐고, 대립경밖에 할게 없어가지고 컨텐츠는 한정적이고, 맨날 맨날 대립경 해가지고 올리면은 식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요새 안 하고 있는데, 보시면은 동접자도 많이 줄었어요. 저번까지만 해도 14만 명, 15만 명이었는데 두배 가까이 줄었죠. 업데이트하면 다시 늘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업데이트할 것 같습니다.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렇게 좀 미리 예행 연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. 오랜만에. 저 실제로도 안 들어간 꽤 됐거든요. 일단 이거 요새 오토 같은 것도 안 돌려가지고 저번이랑 똑같죠. 뽑기 횟수는 350만 번. 얘네들이 가끔씩 보면은 업데이트를 가끔씩 해줘요. 업데이트를 가끔 해줘가지고 바뀐 게 있나 한번 볼게요. 이런 것들은 바뀐 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, 아니 이런 것들도 안 만들었단 말이야. 바이옴 랜덤화이죠. 그냥 하기가 귀찮아요. 그냥 이제 봐봐, 지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뭘 찍어야 돼? 내가 녹화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게임은. 제가 지금이라도 녹화를 하려면은 천상의 물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? 하나 있긴 하네. 님들아, 하나 있는데요? 천상의 물약 1? 야, 1 한번 까봐, 이거? 2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2 만들 수 있는지. 아, 2를 못 만드네. 천상 물약 1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. 이거 만들 바에는 안 하지. 자, 1 한번 까보겠습니다. 천상 물약 1깐 다음에, 다음 업데이트, 예측 한번 해봅시다, 예측. 예측할 게 뭐가 있냐. 이따가 디코방에서 빡빡 뿌린 것들을 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원 물약 뭐가 주고, 행운 물약 뭐가 주고, 야, 오랜만이네, 까는 것도. 1 한번 먹고 가보겠습니다. 럭키가 2만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? 야 잠깐만, 아 이런 쓰레기 같은. 73,000다 73,000님들아. 아니 이거 에바잖아.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좋은 거 하나 줬어야지. 아유 만겜 만겜. 안해. 여러분들 그냥 안 하겠습니다. 자 디코방 한번 가볼게요. 자 디코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 스포를 해주는데요. 이게 뭘까?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우라를 뽑으면은 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? 이게 아마도 여기 보시면은 리더보드 칭호라는 게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이 리더보드 칭호가 아닌가 3개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칭호 같은 거 별 관심 없잖아요. 다음 거, 이게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진짜 어떤 물약일지 너무 기대돼요. 이게 만약에 부패 날씨로 바꿔주는 물약, 그런 거 있잖아요. 우주의 물약, 그런 거면은 진짜 저는 딜할 것 같습니다. 솔스야, 너네들이 떡상을 하려면은 이 물약이 천상의 물약의 2배, 40만 프로를 올려주는 그런 물약이면은 사람들이 진짜 다시 많이 할 것 같은데요. 아니면은 아예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냥 완전 이 물약을 써야지만 뽑을 수 있는 아우라들을 만들어주던가, 색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? 다음 떡밥, 이것도 하나 나왔었는데요. 이게 뭐냐, 이게 첫 번째 떡밥이었는데, 자 보이시죠? 이런 컷신 이게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보시면은 소버린, 이 소버린을 소울스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떡밥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자랑하려고 올린 것 같기도 하고, 만약에 나오면은 내가 가장 먼저 뽑는다 진짜로. 야, 근데 진짜 이쁘다 컷신이. 이게 이 쉬잉 할 때 진짜 느낌이 있어. 그래가지고 뭘 더 해야 되냐 이 게임에서. 벌써 떡밥까지 다 봤는데요 님들아. 이제 뭐 할까요 님들아. 아우라나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이것도 나왔었죠 여러분들. 아 이거네, 아우라들 만든 걸 자랑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, 이 자동차, 이 자동차 나왔거든요 실제로. 개발자 아우라로 이 자동차 아우라 있습니다. 저희는 뽑을 수가 없는데 이미 있고요 이거는. 다음 거, 오버코드. 오버추어는 있는데 오버코드라는 것도 있네요. 이런 건 출시하지 마라. 너무 대충 만들었다, 야. 좀 간지나는 거 없나? 야, 이건 좀 멋있는데. 야, 뭐냐? 잘 만들었는데. 살짝 임피치드의 상위요원 같은 느낌이죠. 임피치드는 검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거는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이건 뭐죠, 여러분들? 살짝 태양 상위요원인가? 별로 안 이쁜데? 아, 이거네. 와, 이게 여러분들 가장 지금 뽑기 어려운 그 아우라죠. 아닌데? 다른 느낌인데 이거는? 오퍼레이션 아니네 이거. 헬프 런, 헬프 런. 와 잘 만들었다. 근데 이거는 오퍼레이션이랑 너무 비슷하다 아우라가. 이것도 우주 느낌인가? 우주보다 이쁜데 이게. 은하 느낌이네 은하. 자 이건 뭘까요? 이거는 별로다. 자 다음 거, 다음 거.
넌 누구세요? 아 이것도 별론데? 내가 봤을 때는? 아 내가 좀 뭔가 점수를 낮게 주는 건가?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가요? 이쁜가요 이게? 살짝 화려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뭐랄까... 소울사렌즈가 아니라 다른 RNG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아우라 같거든요? 소울사렌즈가 이거를 채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. 그래도 뭐 이쁘긴 이쁘네. 살짝 하데스사렌즈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이건 뭘까요? 컷신까지 보여주는 그런 건 없나? 뭐야? 야 뭐야? 이게 컷신이야? 우와 야 뒤에 생긴 거 봐 저거. 이거 모나우라야. 잠깐만 이거 컨셉이 좋은데 이거는? 살짝 기억 회생을 하면서 소름이 끼치는데 소름이? 와 you have find me. 와 잠깐만 와 이 아우라 쩐다. 나 너무 갖고 싶다. 개발자분들 이거 출시하세요. 이거는 컨셉 확실하다. 인정. 다음 거 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랄까 공포 느낌의 아우라인가? 야 이거 모노우라냐? 미정이의 상의호환 같은 느낌인가? 미정이 상의호환? 막 위에 손 같은 것도 나오네요. 와 잠깐만 이건 뭐야? 와 잠깐만 님들아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원소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와 이건 나와라 제발. 딱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. 님들아 딱 내 스타일. 이건 뭐냐? 와 뭔가 왜 이렇게 화려해 이거.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해. 아니 뭐야 와 이거 진짜 이쁘다. 살짝 달이죠 달? 야 달 이렇게 출시하라 달. 슈퍼문 슈퍼문 루나 슈퍼문이죠. 와 달 이렇게 출시하면은 이 게임 떡상합니다. 진짜 진짜 이쁘다. 이거는 현실감 있고 좋네. 이거는 뭐 오버추어를 좀 변이시킨 느낌이죠. 그냥 오버추어 아니야 이거는? 아 저거 다른데? 오버추어 느낌인데 오버추어의 상의호환 느낌이네요. 이것도 진짜 이쁘긴 하다. 아 이거는 뭔가 식상하죠. 이런 거는 소울셋도 많기 때문에 아케인 느낌이네요. 아 가르강티아가 이렇게 나왔네 여러분들. 아니, 보시면은 이 친구가 만든 건데 가르강티아가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. 잘 만들었다 인정. 아 이것도 좋은데 루나 풀문 이것도 진짜 이쁘죠. 이런 식으로 출시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우라는. 그렇게 해서 오늘 사람들이 만든 아우라 좀 구경 좀 하면서 이 소울사렌즈가 왜 망하고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. 컨텐츠가 없어요. 컨텐츠를 좀 무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천상의 물약 2 하나하나 만들기가 너무 빡세요. 그래가지고 인기가 점점 식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소울스만 검색해도 소울사렌즈 올리는 유튜버가 거의 없어요. 이제 할 게 없다는 뜻이죠. 할 게. 그래가지고 이제 소울사렌즈가 업데이트하면은 진짜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